봄바람이 날리며 구독 고마워요. 흩날리는 버금잎에 울려 퍼진 이 노래를 둘이 걸어요. 저기 오지 말래, 오지 말래.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버금잎에 딴 데 가면 되잖아. 그럼 딴 데 갈게요. 아, 막혔는데? 어, 비호님 들어가세요. 비호님 고맙습니다. 열심히 플레이해서 꼭 왕 깨겠습니다. 재밌는 게임 선물해주셔서 고마워요. 어? 예, 라이안나님이 어제 선물해주신 빵 바움쿠엔 맞나요? 바움쿠엔? 그거 같은데? 오, 까마귀 소리. 나는 가끔씩 끔찍하게 고통받고 있어. 스스로를 억누르고 있기 때문이야. 당신이 저녁을 준비하기 위해서 멋진 칼을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나는 당신과 내가 함께 있는 상상을 해. 차가운 강철로 당신의 복부 속에 나는 당신의 아름다운 눈에서 흐르는 눈물과 당신의 인생이 서서히 희미해지는 걸 바라보겠지. 나는 당신에게 나의 마지막 키스를 하는 꿈을 꾸어 바리진 당신의 입술에. 에디. 그러네, 여기 정원. 정원사 에디에. 아, 진짜 이 짱나게. 에디의 모습인가봐 이게. 아, 그러면 거기서 아까 나 산 맞은 거 그것도 에디인가 보다 걔가. 에디인가봐. 이제 가도 되나? 어? 아직 가면 안 돼요? 아직 더 찾을 게 남았나요? 말을 해줘. 되는지 안 되는지. 들어갈까요 말까요? 아, 안 가고 싶은데. 근데 다 볼 건 다 본 것 같은데? 어? 볼 건 다 봤어. 여기 막혀 있고. 어떡할래요? 들어가 봐 그냥? 죽으면 다시 하지 뭐. 어? 그쵸? 아니, 나 아까처럼 뭔가 안 간 데가 있을 수도 있어서. 여봐, 여봐, 아직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였어. 봄바람 휘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에 아직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었다. 역시 나의 직감은 틀리지 않았었던 것이었던 것이었다. 이 톱 같은 거 못 가져가나? 가위랑 이런 거? 이런 공구들 이런 거 가져가게 해주면 안 됩니까? 맞서 싸우게. 빵 챙기고 배고픈 게로.
아이 진짜 깜빡이 켜고 들어오세요. 멀리서부터 얘기하고 와. 갑툭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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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와. 짱나게. 뭘까? 뭘 찾아야 될까? 일단 여긴 다 봤다. 여기 막혔단 말이야. 뭐지? 그러면? 아, 이런 재냉장. 차를 생각 못했네. 근데 오잉? 오잉? 이야, 아, 이 아까 그 테이프가 아까 그 빵 테이프 그게 이 용도였구나. 아, 여기 힌트가 있었구만. 힌트를 다 깨고 봤다. 장난감이 여기 왜 파져있는데. 죽은 아이 정원에 묻혀있었다. 진행중인 조사 결과에 의하면 경찰은 테오도르 도엘의 시체를 찾았다고 한다. 테오도르 도엘은 유명한 심리학자의 아들이었으며 정원사 에드워드 S에 의해서 살해되어 온실에 묻혔다고 한다. 그걸 도와준 거 아니야 그러면. 어? 도엘이. 그러니까 에드워드가 아 전화하지마. 에드워드가 부인하고 부인을 너무나 흠모하고 하는데 매일 꿈마다 어? 부인하고 아이를 죽이는 그런 꿈을 꾸는데 죽이기 전에 깬대요. 근데 그거를 계속 지금 도일이 심리 상담을 해주고 있는 상태죠. 엄마가 여기 누워있어요. 엄마가 너무 차가워요. 엄마는 죽었구나 이미 여기서. 그러면서 그를 도와주면서 정원사로 들인 거야. 맞아. 그랬나 보다. 아, 끔찍한데. 여긴 뭔데? 하지마 제발. 뇨뇨뇨뇨. 왜 갑자기 물을. 우와 나 저기 있었으면 죽을 뻔했는데. 우와 기적적으로 살았다. 오리! 오리! 이건 뭐야? 그래, 엄마가 칼에 찔려 죽은 거지. 용서하지 않는 까마귀. 매일 아침 두 마리의 까마귀. 생각과 기억에서 벗어나 세상 위로 날아가다. 네, 일단 여기 다 둘러보고 위층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게임이 막 그렇게 크게 헤매거나 이런 거 없어졌네요. 오류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 거 빼고는. 기억 1942. 어? 1942 겁나 재밌는 건데 그거? 비행기 게임 아니 슈팅 게임이잖아 그거. 그러나 나는 기억이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것이 더 두렵다. 기억이 안 나는 거야? 환자. 오늘은 3월 28일. 3월. 아, 아니야. 이상한 케이스. 오직 유일한 시험적인 방법. 유일한 시험적 또는 아니. 왜 그래? 왜 그런 거야? 왜 그래? 나도 잘 모르겠어. 그래. 이상한 케이스. 이상한. 뭐지 이거? 얘도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데? 깨매기. 다 본 거야? 여기? 윤리리... 야, 잠깐만. 야, 이걸 좀 읽고! 잠깐만요! 윤리위원회에 의해서 고발당한 유명한 심리학자 스티븐 도일 의사가 개발한 심한 정신질환을 치료하는 시험적인 방법이 오랫동안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의사의 진료 후에 환자의 상태가 크게 악화되었으나 도일 의사는 절차에 대해서 올바르고 정확했다는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주요 심리학자 협회는 도일의 영상물로 면담을 가졌던 사람들과 인터뷰를 가졌으며 이 조사로 실험 진료 후에 자살한 환자가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린 소년은 달려오던 기차 아래로 자신을 던졌으며 그녀를 치료하던 심리학자는 환자와 관련된 모든 흔적과 수법을 숨겼습니다. 의사는 결과를 피하기 위해 부검 파일을 위조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의료윤리위원회는 도일 자신의 커리어를 걸고 해명할 권리를 부여했으며 환자의 가족은 법정에 가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저런. 왜? 전화했으면 말을 해야지. 왜 끊어? 응? 뭐야? 금요일, 그는 그만의 가족이 있었다. 수요일, 그의 꿈은 그가 잠들지 못하게 했다. 목요일, 그래서 그는 깊은 속내를 털어놓기 위해 의사를 찾아갔다. 금요일 밤, 그는 의사의 지시대로 했다. 토요일, 그는 가족을 갖지 않았고, 그는 운명을 따랐다. 일요일 아침, 그는 모든 생각을 잠재웠으며, 의사는 옳았다. 악몽은 사라졌다. 아, 눈뽕! 아, 눈부셔! 아... 한국어 로컬 경험팩 뭐야? 아, 눈부신데요? 눈이 너무 부신데요? 제 이름은 스티브 도웰 의사입니다. 새로운 치료법은 장신의 장애 때문입니다. 우와. 뭐야? 아빠 나랑 놀아주세요.
아빠랑 놀아주세요. 예, 이수진님 들어가세요. 아, 눈 아파. 어, 드디어 이 피아노. 여보, 그를 제 앞에 쳐봐. 뭐야? 우와. 꿈과 현실의 경계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삶은 무엇인가? 무엇을 꿈꾸던 것인가? 아니면 무엇을 꿈꾸는 것인가? 말해줘, 수잔. 네가 만일 잠들 수 없으면 무엇을 하겠니? 너는 오지 않는 꿈을 다스릴 수 있어? 그런데도 너를 괴롭힌다면? 에디. 아들. 깜짝. 어찌라고요? 예? 어찌라고요? 양쪽이 다 막히면 어쩌려고요? 어? 이렇게 하면 갈 수 있나? 가지나? 위를 보면? 안 가지는데? 어쩌라고? 아, 여기 있다. 역시 오리가 뭐가 있었어. 돌아가면 안 됩니까? 아예 뭐 이렇게 하면 껴? 이 돌아가면 안 됩니까? 어, 더워. 이제 더워진다 막. 스티븐, 내가 잠시 동안 욕실을 사용해도 될까요? 이제 그날인가 봐. 어? 그날인가 봐. 비까지 와요. 잠겨있어. 뭐 끝난 줄 알았더니 끝난 게 아니었네. 침실에서 수건 갖다 달래. 난 우리 침실이 어딘지 모르겠어. 자기야, 여기 있다. 아, 찾았어. 우리 침실 찾았어. 수건이 어딨어, 자기야? 직장에서 초과 근무 때문에 나는 우리 정원을 돌볼 시간이 없다. 나는 스티븐에게 나를 도와주거나 도와줄 누군가 고용해줄 수 있는지 물었다. 그것은 적어도 그가 제공해줄 수 있는 것이자 내가 요구할 수 있는 전부였다. 나는 우리의 아이를 천재로 만들려는 광적인 시도를 더 바라만 보고 있을 수 없다. 스티븐은 정도가 지나쳤다. 그에게 아이를 병원으로 데려가 정신발달 방법을 시험하는 것은 아이를 병들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때로는 이 결혼한 것을 큰 실수였다는 것 생각도 든다. 나는 테디를 할머니한테 데려다 줄 것이며 아마 아이도 아빠로부터 휴식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부인이 쓴 거잖아요, 그죠? 수건. 수건이 저기 딸랑 하나 붙어 있어. 수건 갖다 놨어요.
예, 예, 갖다 놨다고요. 수건 갖다 놨다고요. 수건 갖다 놨잖아. 얼른 닦고 나오라고. 거기 너 있는 거 맞아? 아니 욕실이 이렇게 큰데 여기에 수건이 하나도 없다고? 말도 안 돼. 어? 아직도 안 열려. 큰일 났다. 아 나 지렸는데 화장실도 못 들어가네. 뭐 해야 되는 거죠? 여기 뭐 있다. 저는 우리 관계에 대해서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스티브는 내 고용주이고 저는 그에게 많은 신세를 지고 있죠. 그러나 저는 편지를 통해 나눌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틀 뒤 평소 보던 정원에서 만납시다. 아직도 안 열려. 어? 열렸나? 됐다. 어, 나 죽을 뻔했어. 이놈의 전화. 전화를 선을 끊어놓든가 해야지. 오늘 밤 테디와 함께 부모님 집으로 간다고? 아브라함에게 아이들의 IQ 검사에 대해서 닥터 알프레드 비넷의 간행물을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덕분에 나는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지금은 자세하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징크스가 생기지 않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것은 아주 어린아이들의 정신발달 초기 단계에서 IQ를 향상시키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은 매우 혁명적일 것입니다. 우리의 세계와 과학을 발전시키기 위해 가장 어릴 때부터 발달된 지적인 엘리트들이 있음을 상상해보십시오. 인류는 나의 연구 덕분에 엄청난 개발과 성장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안부 인사, 스티븐. 이제 번개 소리 안 나네. 맵 돌려막기 잘했네. 정신병을 소재로 해서 그런가. 어, 맵을 여기저기 돌려막기를 아주 참 찰지게 해놨다. 어, 여기 안 와봤던 덴데. 연구 주제, 아이들의 지적 능력을 높이는 치료법 테스트. 연구 대상, 테오도르 도웰. 처음 IQ를 높이려는 시도로 렘 수면 중에 암시와 조작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P 시험자는 별탈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나는 이제 관찰을 시작하면서 시험 단계별 보여지는 반응을 매뉴얼로 작성합니다. 아, 이거 점점 불안한데 뭔가? 분위기가 아들 쪽으로 흘러가는 것이? 어? 뭔가 불안한데요, 이거? 왜 분위기가 아들 쪽으로 흘러가는 거야? 뭘 또 구해와야 되나 이거? 필름을 어디서 또 구해와야 되나? 여기 있나 필름이? 그치 번개는 소리가 안 나죠. 천둥 소리. 그냥 원래 그런 거죠. 개떡같이 말하면 다들 알아서 찰떡같이 알아들어야 되는 우리 사이는 무슨 사이다? 저 열쇠가 어디 있을까? 또 엘리베이터 타야 돼? 아, 나 엘리베이터 싫은데 이거.
죽는 거야? 고장나 보입니다. 불이 있어야 돼, 불이, 그죠? 전구 찾았어. 전구 찾았어. 가리고 있는 거 귀여워요. 전구 찾았고. 못 가고. 전구 갖다 껴. 빨리 가서 끼는 거야. 껴. 오케이, 잘했다. 잘했다. 아, 뭐대 이거? 아, 또 뭘 보고 해야 되는데. 뭘 보고 해야 되냐고요. 이거 하면 두 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두 개. 뭐지 이거? 아, 그냥 다 불 들어오게 하면 된다고요? 어? 왜 알려줘? 그래? 이걸 어떻게 해야 돼? 퍼즐이야? 그냥 추측이. 아, 수로님 항상 보면 살짝 의심이 가. 살짝 의심가는 양반. 이런 게임의 형식. 오야야야야. 예, 아주 쉽죠. 넘나 쉬워버리죠. 뭐 그냥 얻어 걸린 거 아니죠. 나는 천재이기 때문에. 이런 게임 무서워서 구매도 못 한다고요? 에이, 설마. 이제 위로 올라가면 되나? 아, 왜 아니야. 불 꺼지지 말고 가만히 있고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정상적으로 올라가 갖고 문 열려야 돼. 아, 진짜 이놈의 엘리베이터가 제일 무서워 이 게임에서. 뭐야, 뭔데, 아브라함에게. 전부 지옥에 가버렸습니다. 내 계획 전체가, 모든 것이. 나는 내 아들 테디에게 렘수면 단계에서 암시를 기반으로 꿈을 조작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나는 그것이 해롭지 않다고, 어떤 것도 잃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했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나는 이 방법으로 가족 중에 처음으로, 아, 잠깐만요! 전체를 얻게 될 줄 알았습니다. 아들의 점수는 실제로 더 올랐지만, 감정과 공감 능력이 결핍되고 어둠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내는 제 연구를 계속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나는 왜 아들한테, 이걸 계속 시도하려고 했을까요? 나는 이 프로젝트를 그만두고 당신의 자료를 다시 보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곧 흥미로운 환자를 만날지도 모릅니다. 아이, 진짜. 여보는 별로 안 놀랬다. 뭔데? 뭔데? 에이, 뭔데? 나가자. 어? 에이. 자린고비냐? 어? 문 한번 열고 귀신 한번 보고 문 내 목까지.
이렇게 예쁜 정원이었는데. 사슬을 끊을 무언가 필요하대요. 와, 이 차가 아까 그 차구만. 응? 왜 저 갑자기 이런 평화를, 어? 봄방. 봄바람이 날리면 흩날리는 벚꽃잎 에 울려 퍼진 이 노래는 둘이 걸어요. 이제 이러니 뻑이 가지. 바로 그냥 원샷으로 찾았다. 더 둘러보고 싶은데 왠지. 근데 아, 여기가 어, 저기 또 뭐야? 저거 또 뭐야? 저 이상한 버그같이 방금 뭐가 뭐가 지금 버그의 기미가 살짝 느껴졌었어. 빨리 그냥 빨리 가서 끊자. 아까 저쪽을 딱 보는데 뭔가 뭔가 픽셀 같은 게 막 점점 막 커지는 그게 있었어. 갑자기 무슨 중세 판타지 RPG 게임처럼 지금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었어요. 이제 요 앞에 슬라임이 튀어나올 것 같기도 하고. 아, 또 눈뽕. 눈뽕 자제염. 뭐지? 비크니 왔었나봐 여기서. 1976년 9월 11일 이상한 세션으로 테디는 남편이 원하는 결과대로 따르기로 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사이가 유해한 관계인 것은 그럴만한 가치가 있는 걸까요? 테디는 더 이상 예전과 같이 행복한 아이가 아니이며 구독 감사합니다. 어둠을 매우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 그것은 아이의 나이에 맞는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정말로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케이. 잘 모르겠어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건 에디밖에 없는데 최근에 에디가 이상해 보입니다. 1976년 9월 13일 나는 결혼관계를 개선하려고 노력했지만 스티븐의 관심이 완전히 결여되어 나를 죽였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새로운 치료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이러한 관계는 나를 감금시켰고. 감금? 그것에 대해 어떠한 미래도 볼 수 없었습니다. 나는 이것이 약간 무모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에디에게 더 편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만이 유일하게 나에게 작은 관심을 주었어요. 부인의 일기네요. 그죠? 이 부인도 에디한테 관심이 있었어.